오늘 오마날 인터뷰는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한 달여 만에 뵙는데요. 네. 그간 일단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 대표님께서는 아주 시장을 보는 탁월한 시야,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아, 예. 네. 그 제가 한 달 전에 네. 그 왔을 때 유동성 상황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증권방송이 경제방송이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도 오시고 그다음에 전략가도 오시고 애널리스트도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비슷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트레이더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심플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위험자산의 모든 가격은 사고 파는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세력의 힘이 강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파는 게 강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아지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이 유동성이 좀 빠지면 좀 네.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네. 제가 올 때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의 자료를 보고 지표를 보면 그 중에서 뭐라 하냐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키 자료나 그런 도표나 차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뛰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방송을 오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딱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좀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는 아닐 제가 요즘에 4시간밖에 네. 못 자거든요. 엄청 분석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신다는 얘기로 봤을 때 지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의 시장,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생기면 또다시 분석해야 될게 되게 많아지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곡점에 놓이는 시점이 되면 사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예,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시간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그럼 아까 그 트럼프 피격 이벤트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땠어요? 일단 5월, 6월, 7월까지 유동성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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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좋았으니까 5월달 좋았고 6월달 좋았고 네. 그다음에 7월 17일 오전 어저께 많이 빠졌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간 많이 올랐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빅테크 종목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률이 150% 이상, 그다음에 다른 빅테크들도 뭐 50% 이상, 그리고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애플도 최근에 한 4주 정도로 보면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테슬라 역시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AI 로봇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최근에 2주 만에 거의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유동성 랠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해 주셨던 대로 그때 이제 단기 국채 찍어내고 미국 재정 지출 이런 현황을 봤을 때도 유동성이 좀 풀린다고 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게 일단 기술주에 쏠리고 있는데 네. 낙수 효과처럼 조금 작은 데들도 퍼질 수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저번에 금리는 돈을 공급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네. 금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맞아요. 이게 평등하게 대우를 하지만은 재정 지출로 공급 유동성 공급 보조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주요 산업 이제 같은 거 예. 받는 그 산업이나 받는 그 주체들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만 좋았던 거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재정 지출이 진행됐던 뭐 빅테크 왜냐면 뭐 IRA 그 감축법에 따라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보조금 등 해서 되게 좋았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온쇼링 정책에 따라서 그 미국 내 공장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력이라든가 인프라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이제 오늘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여름에 좀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5월부터 이게 더우니까 뭐 꼭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8월까지
장이 좀 좋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름 중에 네. 좀 피크를 좀 치고, 그 다음에 그 가격대가 좀 상대적으로 너무 가맹수 쪽으로 몰리다 보면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될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빅테크 중심의 조정이 좀 나타났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올것 같아서 다다를 것 같아서 그거를 미리 이제 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을 풀어주실 건데 우리가 빅테크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빅테크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전술적인 조정이다? 뭐 이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 도표가 있는데, 네. 옵션 포지션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아, 미국 드릴게요. 옵션 포지션 현황 요표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가상품 거래하시지 않으시면 생소하실 텐데, 생소해요. 근데 일단은 설명해 주세요, 보시면, 용어도. 그 S&P 500을 지수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했던 옵션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M7, 네. 미국은 그 주식을 현물로 사잖아요. 왜냐하면 옵션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작은 금액으로 콜옵션을 사요. 그럼 콜옵션을 사면 콜옵션을 파는 카운터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카운터파트는 지수의 변동에 위험이 노출 안 되기 위해서 헤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콜옵션 매수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수급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테슬라가 2주 만에 30% 올라왔던 것도 뭐냐면 테슬라 개별 옵션, 콜옵션 매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뭐든지 이제 그 옵션이 좀 과도하게 많이 포지션이 있으면 어떤 그 기존의 상황이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전환이 됐을 때는 오히려 과도하게 매수했던 부분이 과도하게 다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 보시면 감마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플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쉽게 말해서 기존은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롱 감마가 형성돼서 소위 말해서 옵션 거래에 따라서 현물을 살수 있는 힘이 강했었는데 그 전일 종가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감마 플립이 125불인데 117불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감마 플립으로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렇네요. 롱 감마가 숏 감마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옵션 관련돼서 주식을 샀던 그 거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다시 물량이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옵션 만기 종가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옵션 만기 그 종가 그 만기는 금요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종가까지는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저 가격 라인 종가 기준 그리고 감마 플립 이거 비교해 보시면서 또 그러니까 추이 변화 전일에 보시면 좋을 것 보면 같아서. 네. 빅테크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장중 보면 종가까지 사실 많이 빠졌는데 그 영향은 옵션 관련돼 있는 저 영향이 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 이 M7 종목들과 함께 좀 살펴봤고 앞서 또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신 게 트럼프도 피격, 요거 관련해서도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그렇죠.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힐튼 호텔에서 피격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미국의 한 주를 빼고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11월이 대선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당선의 느낌처럼. 당선인처럼.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그 하락의 트리거를 제공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인데 예. 당선자가 아닌 후보인데 벌써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중소형 러셀, 그 다음에 다우도 강한데 러셀이
최근 그 8거, 7, 8거래일 동안,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 지수가 11%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영향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더 컸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감세를 하잖아요. 예.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법인세가 떨어지고 그쵸.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네. 현상을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강하게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앞으로 계속 강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회가 시작을 했고, 예. 이들 기업은 경기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기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돼서 3분기, 4분기의 실적 발표 기대치를 높이게 발표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거좀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대선을 앞둔 이벤트, 대선이라는 이큰 이벤트를 앞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에는 조정세가 조금 지속되려나?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되는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건 네, 좋은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근데 그 이유도 중요해요. 9월 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 시점과 연말까지 이제 한 분기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게또 그냥 좀 달라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빅테크 중심의 그런 가격 상승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를 전해서 휴가를 많이 가요. 우리 앵커님도 휴가 가기 전에 할일다 끝내고 좀 네, 편안한 마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는 트레이더들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 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그 과도한 기술주의 그런 상승에 이미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1분기에 기술주 실적 발표를 좀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보면 모든 기술주 실적이 다 긍정적 영향을 준게 아니고, 일부는 긍정적, 일부는 부정적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돼 있거든요. 예. 그 말은 그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과연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 하는 시점에서는 경기 둔화가 좀 예상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비테크는 아무래도 미국 내 내수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경기를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그 투자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기술주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차트를 하나 또 네, 저희 준비를 한 했었는데, 가지 또표 하나 볼게요. 차트요. 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 어떤 차트 골라주실까? 예. 요거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여기서 살펴보면 제가 되나요? 참고로 이거 20개의 차트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고 아침에 고민하다 보내드렸는데, 그러셨군요. 네. 예. 이게 보면 주식하고 ETF 월평균 그 순유입량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보시면 어거스트가 8월이잖아요. 네. 8월 날이 보면 1년 12달 중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려가 있어요. 내려간 차트 가장 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이요. 8월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들의 그런 그 휴가 시즌도 있고, 심리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위축되는? 지금 그냥 이 차트로도 보이는 거죠? 저거는 이제 그 50년 정도의 이제 과거 데이터의 평균치거든요. 이게 50년 정도의 평균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월은 저렇게 주식이라든가 ETF가 발생된 거는 이제 한 20년 안 됐으니까 그 유입량이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 대한 그 매수보다는 매도 압박이 좀될수 있죠. 그래서 네. 8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예. 그렇게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연속해서 9월 달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축소되는 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4월하고 9월 달이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는 거는 미국에서 상반기, 하반기 세금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돈이 좀 세금 납부하면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 9월 정도까지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한테도 장마 기간인데
소나기냐 장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나기는 네. 잠깐 피했다가 활동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장마는 오랜 기간이니까 피하지는 못하고 활동을 네. 하는데 네. 우산은 들고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우산을 좀 장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옷도 안 젖고 네.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네. 하시면 현명하게 네.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그 대선이 끝나는 직전에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주식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초에 다시 9월 중순이나 10월 중에 다시 주식을 좀 재진입을 하시면 연말에도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까지는 좀 조정세가 짙어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활용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금리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뭔가 트럼프가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막 금리에 대해서 엄청 세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네. 좀 상충해서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 거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은 충분히 우리가 네. 다 얻고는 있다고 보는데요. 요거 금리 관련해서도 저도 말씀을 좀 주세요. 뭐 패드 와치 보면 거의 100%니까. 네. 이번에 저는 이제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로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더라도 힌트를 줬거든요. 9월에 기준금리라는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월 금리라를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 증시는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다소의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차트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유동성 얘기가 참 재밌어요, 대표님. 다음에는 또 어떤 차트 벌써부터 가지고 나와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또 중요한 이벤트 전에 또 모시고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